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고 선언하고 권력과 힘으로 압제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외면, 무지, 거부, 폐역, 속에 보내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셔서 우리의 무지와 조롱과 우리 손으로 행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방해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그 사랑을 예수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지는 모든 부족함, 모든 민망함, 자책을 넘는 그것으로 방해받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38절에 의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성이나 지극함이 아니라 격이, 차원이 다른 그런 것으로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세상이 저지르는 모든 거스르는 것을 이기고 그것으로 그것을 꺾을 수 없이 사망으로도 덮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 우리를 거스르는 조건 속에서 너희도 책임지고 사랑의 자리에 와라. 그게 이사야가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거기가 다 싫죠.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보면 성경에 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에 의한 증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냐고요? 조건이냐고요? 아니요. 기회라고요. 명예라고요. 위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고 구원이고 현실입니다. 각각이 겪는, 겪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것들, 그것들이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를 타협시킬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었듯이 그가 받은 시험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간했습니까?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호하고 죽지 않게 막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충성, 헌신, 진심이라는 추상명사가 됐지.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현실, 일부러 만들 필요 없는 지금의 조건, 아무것도 아닌 오늘 내일을 못 볼 것 같은 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신자 된 책임을 지키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이런 얘기들, 이것만 풀어주시면 몽땅